자, 해적 됐게. 자, 해적은 처음에 저는 이제 메이지를 무조건 집습니다. 저는 특패 조이 이런 거. 그러니까 특패 조이 그리고 앞라인. 앞라인을 무조건 집어. 그레이브즈는 당연히 집는 거고. 막 케이틀린 세 마리 떠 있어도 특패 조이 집습니다. 오, 역시 부캐가 운이 좋다니까. 오호, 운 개 좋아. 역시, 역시, 역시. 먼저 나온 걸 줘요. 먼저 나온 거. 자, 이제 선택이야 여기서. 근데 총검이 있을 때는, 총검이 있을 때는 선봉대가 좋아. 선봉대가 메이지나 선봉대. 이 라칸 좀 아깝지만 놓아주고 레벨업해서 이제 선봉대 아니면 메이지인데, 2-2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세거든. 그러니까 그냥 메이지 넣자. 형 좀 패야지. 아, 잠깐만, 물렸다. 살려줘. 그렇지. 메이지를 왜 선호하냐? 메이지를 왜 선호하냐면, 다리우스 총검 들어가면은 그냥 딜만 세지면은 그냥 피 엄청나게 하거든. 근데 그게 딱 메이지가 좋아. 그 지팡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 이런 거는 선봉, 이런 거는 레벨업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봉대 넣기보다는, 선봉대가 1성이니까 차라리 이런 거, 이런 거 느낌 와? 별수호자 꼴픽이 어딨어? 아, 잠깐만, 이거 지나? 이겼다. 이것도 레벨업 안 해서 졌잖아 결국에. 몰라, 나 꼴픽이 아이디 바꿔가지고 모르겠다. 처음에 1, 2원 이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세게 가야 돼. 해적은 처음에 나오면은 세게 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 망토. 와, 다리우스 페어. 그러니까 선봉대가 2성이었다 만약에? 선봉대가 2성이었으면 조이, 아리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2선봉. 근데 지금 조이 2성에 이게 더 세겠죠 당연히? 이걸 노틸 레오나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맛. 피즈도 이겨. 레전드. 자야 때문에 여기 났어요. 자야 때문에. 자야 맞거든요 이거. 궁만 쓸 수 있으면 썼죠. 자야가 아무리 1성이라도 저렇게 템이 잘 들어가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연승할 때는 좀 배치도 신경 써야 돼. 오, 근데 이 운이 너무 좋은데? 이것도 니코 많이 썼어. 다리우스 안 붙었으면. 이거는 핑 찍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연승할 때 레벨업. 여기서 이제 선봉대를 쓸 거냐 말 거냐인데. 조이를 빼, 아니 저거 니코를 빼고 이쯤 되면 수호자 안 들어가면 니코 궁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노틸 뽑기 이렇게 들어가자. 템은 아끼지 말고. 진다고? 절대 안 지지.
이게 더 세보이네. 이게 더? 1성짜리 선봉대보다? 수호자가?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인피보가? 안 위험해. 이게 다리우스지. 아 근데 저기 자야 왼쪽에 있는 자야 만나면 질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안 만났다. 아 조금 위험해.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절대 안 위험해. 지금부터는 뱅플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지팡이. 또 우주의 적이 연승하면 장점인게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 50이 제일 좋겠다. 50은 1성으로 선봉대 받아도 돼. 여기서 뭘 내릴 것이냐. 이게 나와보이는데? 럼블은 나중에. 사선봉까지 안 써도 돼? 제이스 키운게 아니니까. 이제 필요 없어 이거. 아니면 여기서 알이 버리고 노틸 봐도 들어가도 되긴 해. 제발 여기까지만 이겨줘. 근데 질 것 같다. 왜 별소자 속센데?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제 4-1에 바로 8레벨. 어? 근데 이거는 알이 붙이지 말자. 어? 잠깐 고민된다. 이게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쓰고 바드? 그러니까 혹시 모르면 팀으로 꺾어도 돼. 여기서 오 쓰레쉬. 레벨업은 그냥 무조건 돌리는 게 좋아. 5코스트 다 집으면서 여기서부터. 아 진도 상업가? 아예 보험 까지 말자. 돈 다 쓸게요 그냥. 아 고민했어 괜히. 괜히 고민했어. 그냥 저 가자. 우주에서 가자. 졌다 괜히 고민하다. 그러니까 팀호를 가도 되긴 했는데 어차피 팀호 가면 1등 못해. 여기 팀호 이성이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다 돌리자 그냥 돈. 어? 아우소리 이성 붙었다고? 명령은 내가 내린다. 싸움 잘 볼 거야. 제이스랑 다 어디 갔냐? 제이스. 아, 티모 였던 거 맞은데 티모 안 써도 돼. 그럼 다 써야 돼. 여기서는 어차피 팀원 안 가도 순방할 수 있거든? 9레벨 가는 것도 괜찮긴 했는데 상관없어. 나왔다. 난 왕자들의 전설이다. 아, 근데 카운터만 났네. 폭포강은 갱플랭크가 궁 쓸 수 있을 때. 지금은 아웃솔 이성 넣는 게 세겠죠. 조끼 먹으면 이제 그때 이제 폭포강이 필요하지. 조끼 만약에 가엔 없으면은 고연포 만들어도 돼요. 솔직히 고연포가 더 좋은데 고연포 쇼진이 가엔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조끼랑 곡궁이 남았었다? 그럼 전 곡궁 먹었어요. 오케이? 쇼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인이 나왔죠. 가인 가야지. 리롤은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앞라인 최소 2성 붙을 때까지. 구레 안 가도 돼. 럼블 나왔네. 아, 얘 줘도 돼요? 아, 고연포 나왔다고? 좀 아쉬운데. 뭐 상관없어요. 템 아무렇게나 줘도. 고연포 쓰레시 줘도 돼. 이건 성배로 갑시다. 결국에 뜯으려면은 해적한테 템을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다리우스 풀템이죠. 이제 제이스 줄 거야. 제이스랑 갱플. 이거 먹었으면 좋았는데. 아, 야, 이걸 못 먹어 진다고? 싫어야. 상관은 없어. 어차피 1등이야. 템을 막 넘겨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오공 안 나오지. 오공 나중에 갈아줘야겠다. 오공 나중에 제이스한테 갈아주자. 이거 성배. 보건 줘도 되고. 어, 이거 인피 보건? 아, 근데 인피보건보다 라바돈? 라바돈? 어, 이것도 이제 해적부터. 얘 줘도 되고, 얘 줘도 되고, 해적 줘도 되고. 근데 아이템을 많이 뜯으려면 일단 해적. 아직 조금 솔직히 더 돌려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안 나왔고 일성이 너무 많아. 더 돌려야 돼. 5원짜리는 다 모아야 돼요. 일단 5원짜리는 그냥 다 모으세요. 그냥 이자 깨줘도. 제라스도 모을만해. 왠지 알아? 곡궁에다가 수원 있죠. 제라스도 모을만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레이브즈랑 제이스나 다리우스 둘 중에 하나 버리고 이기니까 좀만 더 버티자. 마야 묻어. 근데 뭐 만약 묻어서 뭐해? 별 차이 안 나. 그건 차선책, 차선책. 하늘에 맡기자. 어, 이 정도 온다. 얘는 효율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아, 이러면 그냥 루나 주자. 고연포 주례가 없다. 이번 판 신비술사도 못 쓰겠는데? 오코스트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그럼 무조건 각 하나 봐야 돼. 쇼진가 무조건 봐야 되고.
스태틱은 좀 참아보고, 스피드 없으니까. 자, 이거는 해적을 계속 뜯어도 되고요. 진짜 그냥 1등하고 싶으면 제라스 잔나 넣으면 됩니다. 님들은 계속 뜯는 걸 바라죠? 계속 뜯을게요. 이번에 신비술사를 그냥 쓰지 말자. 호네. 신비술사 넣어도 되고, 상대 보고 신비 넣어도 되고, 잔나 제라스 넣어도 되고. 근데 신비 넣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그냥 얼심 하나 줄게. 얼심 하나. 뭘 줘도 상관없는데 이제 게임이 끝날 거라. 제가 엄청 패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쓸 거예요. 이러면은 마지막 피날레로 그냥 뺄까? 어차피 마지막이라 템 뜯어놔 많아거든요. 피날레 나왔네. 마지막 피날레로 그냥 제라스 잤나.